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오카노 목사님 나오셔서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려야겠네요. 여기도 자리가 좀 비었고 여기도 비었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좀 몇 분 모셔요. 아까운 자리 비워놓지 말고.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교역자들 할 수 있으면 좀 앞쪽으로 자리를 좀 채워서 지금 많은 분들이 밖에서 지금 고생을 하시는데 한 분이라도 더 좀 함께 앉도록 그렇게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앞에 여기 두 자리, 또 뒤에 한 자리, 예. 앞으로 와요. 복이 터졌네. 이걸 뭐라 그런지 알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자리가 있는데 뭐 또 이리 오세요. 여기 와서 여기도 앉으세요. 그렇죠. 좀 여러분이 조금 이쪽에 여기 이리로 왔어. 예, 이리로 와요. 자리가 좀 불편한 데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 불편한 그 자리로 인해서 마귀가 시험하지 않도록 마음을 좀 잘 먹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정신을 집중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도 많지만은 자주자주 손해를 보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손해볼 때도 있고 재물을 잃어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참 억울하게 명예에 참 치명타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손해가 무엇일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손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천국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말씀 들으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고대강실 집 지어놓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 다 끌어다가 자기 혼자 누리고 살고 모든 매스컴이 날마다 떠들 정도로 뭐 대단한 명예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는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절을 비교해서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온 천하를 다 자기 것으로 소유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해는 천국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참 괴로운 비극은 천국 문 앞에서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셨어요. 자기는 들어갈 줄 알고 천국에 왔는데 문을 닫으면서 너는 안 돼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를 가는 게 뭔지 잘 몰라요. 한 번도 당해본 일이 없어요. 무슨 글을 읽으면서 제가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요, 한이 맺혀가지고 분을 품지 못하면, 풀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를 간다고 그래요.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원통한 일을 당해가지고 고통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육체적인 반응 가운데 이가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의 원통함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니 천국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회복될 수 없는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못하면,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주님이 결단코라고 하는 이 강한 용어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천국 들어가는 것과 관계에서 딱 두 번 사용하셨어요. 한 번은 여기고 다른 하나는 이런 본문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천국의 주인이시여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결단코라는 말을 씁니다. 우메, 헬라어 본문입니다. 우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 말씀 들으면 가슴이 성큼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기독교는 절대로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잖아. 아,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데 하면서 막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세상을 살아도 되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독교는 절대 쉬운 종교가 아닙니다.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갈 것이냐? 서기관들이 내세우는 의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의보다도 더 훨씬 나은 사람.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더 낫다 하는 말은 원래 뜻이 물이 뚝을 넘어서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뚝이라고 한다면 천국 들어가야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뚝을 훨씬 넘는 물과 같은 의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위에 속하는 의를 소유해야만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냉정하게 물어보자고요.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가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서기관보다도 더 나은 의의가 무언가를 분명히 파악하고 나에게 이 의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 다시 한번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가 무엇인가? 첫째는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도 없어요. 나에게는 뭐 자랑할 만한 어떤 공로도 없어요. 오직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겠습니다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 내가 좀 선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갖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뭐 세상에서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거 뭐 있냐?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다 하는 은근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믿는 채도요, 진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믿음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그들은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늠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안식일 철저히 지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라고 하셨지만은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냅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해댔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저분이야말로 천국 들어가겠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단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요. 그 당시에 유대나라 사람들이요. 아마 메가톤급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서기관 하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토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쓰는 필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다가 보니 그들은 성경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백성을 가르칠 때 서서 가르치지 않아요. 서서 가르치면 권위가 없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앉았든 백 사람이 앉았든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권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서기관들만큼만 성경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 자체를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 그들은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성경 말씀대로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길을 걸어 다닐 때에도 목에다가 성꿀을 써서 걸고 다녔고 옷술에는 율법의 계명을 적어가지고 다녔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의롭게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놓고 난 두 사람만 받아들이겠다 하신다면 그 두 사람이 누구누굴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는 서기관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만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안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가지고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느냐? 믿음의 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어떤 의를 자랑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리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을 해도 한참 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나와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서기관들이 성경에 정통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뭐 잘잘 외우면서 다녔습니까? 좋아요. 그러나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정상이요. 그런데 율법을 연구하는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들고 나오는 그들이 자신의 악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니까 선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으니까 율법을 거꾸로 본 거예요. 그래서 만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만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빼놓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믿지 않았어요. 서기관들 예수님을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불행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의의가 있나요 없나요? 왜 대답이 나올 듯 말 듯 입을 벌릴 듯 말 듯 하고 있습니까? 자, 다 이런 것은 자신 있게 대답해야죠. 자, 우리에게 믿음의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믿음의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이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셨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 이거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 이 믿음의 의를 깊이 깨닫는 은혜를 일평생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자랑할 것도 없어.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완성하신 예수님, 나 대신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당하시고 나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만 믿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하고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는 이 은혜, 이것을 깨닫는데 너무너무 많은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죽을 지음이 되어가지고 비로소 예수님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시간 동안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이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까 나 잘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깨달으세요. 여러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의가 되셨습니다. 이분 꽉 붙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갑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순종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보기는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아도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말만 하고 행동을 보여주지 아니하는 위선자들이요, 외식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죠. 아, 저렇게 성경 잘 가르치니까 말씀대로 살 것이다 다 그렇게 믿었고, 겉으로 하도 거룩한 채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했죠. 아, 저 사람 정도면 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리가 없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니까 회칠한 무덤이야. 안에는 썩는 송장들이 가득한데 겉으로 그저 아름답게 꾸며놓은 무덤이나 똑같은 인간들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한 번 아니에요. 두 번 아니에요. 세 번 아니에요. 네 번, 다섯 번을 반복해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위선자들이요. 하는 말이죠. 이 위선자들이요. 너무 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를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뭐 거룩한 채 보이는 것들은 이것저것 시키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중요하다고 명시한 본질, 정신은 싹 쓸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슨 십일조는 잘하는구나, 뭐 안식일은 잘 지키는구나, 사람들 보기에 뭐 꼭 해야 될 것은 다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 인을 버렸구나, 의를 버렸구나, 신을 버렸구나 하고 책망하셨는데 그 사실이에요. 의라는 것은 공의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공의는 정직한 것은 정직한 대로, 불의한 것은 불의한 대로,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르고 바로 공정하게 다루는 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남보기에는 뭐 거룩하게 기도하느라고 막 질질 끌고 기도를 오래 하면서 남이 안 보는 자리는 힘없는 사람은 깔아뭉개고 힘있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옳다고 인정을 해주고 힘없는 가부의 재산은 착취하고, 여러분 이런 짓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살금살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공의를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요란을 떨면서 막상 병이 들어 죽어가는 환자를 볼 때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왜? 저 사람 도와주려고 하다가는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니까 내버려 두자. 자, 여러분 무엇을 버렸습니까? 인을 버렸죠.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을 버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들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참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하루살이는 뱉어내고 약대는 삼키는 위선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살이는 조그마한 뭐 고기, 뭐 금방 삼킬 수 있는 조그마한 하루살이 같은 고기들은 먹어야 돼요. 그거는 먹고, 진짜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목으로 넘어갑니까? 그걸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하루살이는 하나하나 들고 내가지고 하루살이 같은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은 들고 사람들 앞에 자랑도 하고 남을 비판하고 왜 안식일 안 지켰느냐, 왜 십일조 안 내느냐, 왜 금식 안 하느냐 막 이러고 떠들면서 의와 공의와 자비와 믿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은 마치 낙타를 삼키듯이 꿀떡꿀떡 삼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생활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보다 나은 의라는 게 뭐냐?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순종의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보면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니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나, 인간은 다 죄를 범하기 마련인데 순종 다 못한다고 율법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했는데 아 꼭 순종을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것은 믿음의 은혜, 믿음의 그 역할을 오히려 깎아내리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기독교를 잘못 이해해도 한참 잘못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너무 값싼 은혜만을 생각하고 믿음 자체가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기에 신앙생활이 다 세상 사람 비슷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냄새를 피우는 것입니다. 왜? 말은 잘하면서 행동으로 순종을 안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역겨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뭐 선한 것도 없는 인간이지만은 가정에 날마다 새벽에 가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오는 시어머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 기도를 그만큼 하고 믿음이 좋으면 말씨도 참 부드러워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부를 감동시킬 만한 그런 뭐 은행이 따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 기도는 뭐 대단하게 하신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것은 막 칼을 가지고 푹푹 찌르는 소리나 하고
욕심은 뭐 목에까지 차가지고 날마다 돈돈하고 만약에 여러분 그런 시어머니 옆에 두고 산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도 못하잖아요. 여기 있는 남편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부인 날마다 가방 들고 교회 드나드는 사람 우리 집 사람 전도사도 아닌데 전도사처럼 사는 사람 아 이런 부인을 여러분이 옆에 데리고 살면서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믿음이 좋고 날마다 성경 펴놓고 성경 읽고 주여주여 한다면 아 정말 말도 달라야 되고 마음씨도 달라야 되고 정말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조금만 기분 안 들면 막 깍 소리 지르고 말이야. 막 돈 문제만 나오면 눈에 쌍꺼풀에 불을 쓰고 말이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우리도 역겹지 않아? 역겨워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삶이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날마다 믿는다 믿는다 하는 말만 가지고 떠드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겠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천국에 들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모순투성이의 믿음이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요. 여러분 순종의 의는 믿음의 의와 구별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나무요 열매의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의의 열매를 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두 곳을 말씀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인데 따라하세요. 믿어서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올 것 같아요? 믿어서 천국 간다요? 아니요. 믿어서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순종케 되나니. 다시. 믿어서 순종케 되나니. 알아요. 믿으면 그 다음에 순종이 따라와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 따라하세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왜 순종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나? 그건 좀 모순인데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케 되고 순종함으로써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 안에는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자세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할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쭉 가면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대답이 거기에 있어요. 자 제가 설명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뭐 뜨거운 체험도 없는데 성령이 진짜 있나 없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믿어집니까? 그리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집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어 버려요. 마음을 바꾸어 버려요. 우리가 성령 모시기 전에는 항상 이 우주의 중심이 나 자신입니다. 나예요. 내가 왕이요. 눈만 뜨면 오늘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하루를 살까? 자기 중심이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오늘 좀 달성을 할까? 항상 자기 만족, 자기 꿈, 자기의 어떤 설정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이 생각의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것으로 바뀌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눈만 뜨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돼야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었으니까 틀림없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연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그래서 그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칼을 들고 남을 죽이지 않으면 뭐 평생 살인은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행동보다도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마음으로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와서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 들여다보시고 불쾌하게 여기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는 증오를 조금 더 내 마음에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생각되면 순종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산상복음 보면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순종은 즐거워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기쁘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없어 하네요. 벌써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저는 가끔 그 테레비에 그 1일 연속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뭐 KBS에 보니까 뭐 좋은 걸 어떻게 해 하는 뭐 제목을 가진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우리 교회 김자욱 집사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볼 때가 있죠. 거기 보니까 병원 약국에서 근무하는 아주 이쁜 약사가 어떤 의사하고 결혼을 했네요. 같은 병원에 있는 의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놓고 보니까 이 의사가 약간 문제가 있어요. 변태적인 성격인데다가 알코올 중독 기질이 있어요. 맨날 때리는 거야. 두 달 동안 맞으면서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두 달 만에 이혼해버렸네요. 이혼을 하자마자 그 병원에 또 있는 다른 의사가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구애를 했습니다. 마마 정성을 다해서 뭐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는 뭐 도무지 자기는 이런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 막 끌려 들어갔네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남편이 고맙겠어요. 이혼한 자기를 총각인 사람이 결혼을 하고 게다가 인기 있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총각이 가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를 아내로 삼아 주었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막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그 밖에 나가서 살아도 되는데 일부러 이 여자가 우겨가지고 시집을 살려고 시댁에 들어왔네요. 그 결혼을 반대하던 시어머니 김지옥 집사가 얼마나 죽이려고 달려듭니까? 막 상대도 안 하죠. 막 어떤 때는 밤중에 뭐 대문 밖에 세워놓고 열쇠를 잠가버려가지고 밤새도록 떨게 만들지 않나. 오만구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힘들다고 여기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시집생활하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그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그 짐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그래서 무조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큰 축복 정말로 이거는 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분이 좋아하는 것 좀 순종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짐이 되겠어요? 예?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게도 교회 안에는 이런 긍정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날마다 부정적인 신앙생활에만 익숙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이고 뭐 오늘도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사냐 뭐 세상인데 그리고 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부르고 회개하면 다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쩔 수 없잖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잘 안 되는 거, 빤한 거. 자,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루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문 빗장을 열어놓고 들어오시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살면서 뭐 이것저것 뭐 죄를 범하지 않아도 될 걸 뭐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마음이 좀 깽하고 좀 아프니까 앉아가지고 허리를 흔들어가면서 하루 종일 범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눈을 뜨고 나서도 뭐가 빠진 게 없나 하고 죄 목록 다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일어나면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이런 삶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마다 그저 은혜 뒤에 숨는 것이 그냥 재주가 돼버렸어. 십자가 뒤에 숨는 것이 능사가 돼버렸어.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패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손해를 보아도 얼마든지 나는 순종할 수 있어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웬만한 것은 왔다가도 다 가게 돼 있어요. 다 질려서 다 도망가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 이하에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한다고 말이요. 한다고 말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계령 고개가 굉장히 가파르고 꼬불꼬불하고 운전하기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고도 잘 납니다. 또 가끔 가다가 뭐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큰 병원을 한계령 골짜기에다가 짓자. 그리고 인류 의사들을 거기에 대기시키자. 최신식 시설을 갖춰놓고 언제든지 그냥 한계령에서 굴러떨어지면 달려가서 끌어다가 치료하자. 그리고 고쳐주자.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야. 부정적인 방법이야. 가파른 길 올라가는 코나마다 팻말을 세워라. 그리고 격려해라. 주의를 시켜라. 여기는 굉장히 사고다발지역입니다. 조심해서 운전하시면 안전합니다. 또 조금 가면 아 여기는요. 다른 데 눈 팔면 안 됩니다. 잘 보고 운전하시면 조금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뭐 이런 패말을 붙여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좀 주의하면서 기분 좋게 올라가도록 만들자. 아 이런 의견을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좋습니까? 대답하세요. 병원 체래요? 아니요.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고 기분 좋게 여행하도록 만드는 게 정상이죠.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조금만 정신 차리고 이 세상을 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기분 좋게 순종하면서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패배자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가 뭐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의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 펴놓고 있잖아요. 5장 봅시다. 그 7장 가서 봅시다. 7장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20절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믿음 가졌으면 좋은 열매 있잖아요. 바른 믿음 가진 사람 순종해요. 그렇기 때문에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좀 속된 말로 입만 까는 사람 가지고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다만 하늘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 속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믿음의 의요 순종의 의입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모두 순종하려고 무척 힘쓰면서 즐겁게 순종하며 살려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출발하는 거룩한 백성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천국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각성전도 집회 앞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놓치면 영원히 끔찍한 손해를 볼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들을 내버려 두지 맙시다. 혼자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함께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믿음의 의요 순종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의가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언제든지 오라고 하면 주 앞으로 들어갈 수 있고 천국문을 우리가 활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헌금위원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이만큼 허락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정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화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헤아려 볼 때 무엇으로 감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넘치게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헌금 드립니다. 주여, 되는 대로 드리는 헌금 아닙니다. 쓰다가 하나님 남은 것 드리는 거 아닙니다. 호주머니 뒤져서 적당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준비해서 주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 마음대로 흩어가며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성도들 날마다 기도하고 원하는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세상 사람 앞에 보여주게 하옵소서. 병든 자의 신상을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어 고쳐주시고 날마다 생활고로 고통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며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하나마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